해군이 아닙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적과 마주한 채 강함을 지키는 일을. 대한민국 육군으로 휴전선 서쪽 경계를 수호하는 부사단 수색대. 임진강에 그들이 있습니다. 휴전선 250km. 구사단은 그 중에서도 휴전선 서쪽 끝 임진강 일대를 경계합니다. 서울에서 일산을 지나 파주 문산까지 이어지는 고속화도로. 임진각 자유의 다리가 종착지인 자유로입니다. 달리다 보면 철책을 만나게 되죠. 하루 통행량 20만 대가 넘는 국내 최대 통행량의 고속화도로지만 강 건너는 바로 북한입니다. 그야말로 지척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구사단 임진강 대대의 상황실. 이곳에서 강한 곳곳을 실시간 영상으로 감시합니다. 강한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임무도 남다르죠. 임진강이 곧 완충지대다 보니 적과의 거리도 가장 가깝습니다. 때문에 24시간 긴장감이 끊이지 않습니다. 14시 32분 7번 합의인지 거짓말 기반되는지 출발하겠습니다. 비상 출동입니다. 전투 준비의 첫 단계인 방탄조끼를 착용한 뒤 실탄까지 지급받고 전방 초소로 조속히 이동합니다. 통신부터 확인합니다. 이수만 기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 언제든 사격이 가능하도록 사수와 부사수가 총기를 점검하고 전투 준비를 완료합니다. 만약 적이 발견되면 지금 거리까지 유도해 철책 기준 50m 이내로 접근했을 때 발포합니다. 오늘은 박격포 사격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많이 포 사격의 생명은 신속 정확입니다.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는 협력과 숙련이 필수입니다. 조금만 하나 둘 셋. 겨냥대와 가늠자를 일치시킵니다. 그 다음은 포탄 장착입니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는 이렇게 내려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사 둘 셋 그런 식으로. 연습 포탄은 항상 두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병 박대근 81mm 축사탄 하나 발 장약 2호 확인 이상무. 발사 둘 셋 꽝 셋 발사 둘 셋.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5분 이내에 사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계 임무 교대 시간. 임무 투입 전 용사들의 장비 점검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경계 임무에 나갈 감시 장비를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행마! 행마!
누리샷 태우자. 누리샷 태우자. 약실하게. 약실하게. 누리 승무. 누리 전진. 누리 전진. 순환한 단발. 순환한 단발. 각발을 보고. 각발. 각발. 승무. 경계 임무에는 총기 외에도 다양한 부속 장비들이 활용되는데 야간 투시경이나 적외선으로 적을 조준하는 개인 조준경도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다 같이 힘내서 원전 작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분장 검사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구호! 보고하면 30박 31일 투입! 일반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 경계 임무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을 맞닥뜨리기 마련이고 그때 필요한 건 노하우입니다. 초소로 가는 길, 갑자기 최상병이 도로변으로 향합니다. 예, 이거 분산지역이라서 한 더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군사지역이라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일상의 평화를 지키는 일. 그 막중한 임무에 단절은 없습니다. 이전 근무자에게 상황을 전달받고 교대하는 과정에서도 전방 주시는 계속됩니다. 도시의 불빛과 적의 총구가 공존하는 곳. 이곳에서의 경계 임무는 나의 임무가 평화의 초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뻥이라고 말할 거야. 덕분에 다시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임진 강가에 수색대가 나왔습니다. 물걸 넘어가다가 다치지 않고 또 이제 기대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서 조절할 수 있게 하고 16K 인원을 다 분배해서 방 점검 됐는지 방 대충 됐는지 한 번씩 다 확인하고 바로 탄 분배 실시해가지고 탄 받고 바로 투입하자. 작전에 앞서 실탄이 지급됩니다. 적도 지뢰 폭발도 모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지뢰 수색 작전입니다. 폭발 사고 시 인명 보호를 위해 지뢰 탐지 부계, 발을 보호하기 위한 덧신도 착용합니다. 오늘 수색할 작전 지역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작전이 아니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죠. 두 개의 철책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로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갈대를 헤쳐가며 혹시 있을지 모를 지뢰를 찾아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전진합니다. 지뢰 탐지와 함께 적의 침투 흔적이나 특이 사항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모두 영상 장비만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사안들입니다. 강가의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발자국 같은 인위적인 흔적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수색하는 지역이 11개 코스, 총 17.7km에 이릅니다. 철통 같은 경계 수호가 평화의 출발점을 만듭니다. 구사단 임진강 대대 임무는 철책과 강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비라고 불리는 배입니다. 빠르고 튼튼한 플라스틱 보트죠. 해군이 타는 배가 아닙니다. 임진강 대대가 운용하는 배입니다. 강상 수색을 위해 특수 제작된 겁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게 다녔습니다. 자, 출항 1분 전 출항명 배치. 강상 수색 작전은 적의 수중 침투에 대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카메라에서 볼 수 없는 지역을 확인합니다. 강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 하나도 예사로 넘기면 안 됩니다. 미상의 부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강상 수색 작전으로 수거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배를 타는 육군. 임진강 경계 용사들만의 특별한 임무입니다. 대한민국 강상 전력이 오늘도 임진강을 지킵니다. 온전한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되는 하루에는 밤새 깨어 있었던 이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두 어깨에 조국의 평화를 짊어지고 오늘도 경계 임무를 다하는 구사단 용사들. 이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화 수호를 위한 경계 임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임진강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들이 있습니다.